신선생, 예. 숭비음 드시러 오세요. 네, 감사히 먹겠습니다. 뭐 드실만 하세요? 예, 맛있어요? 니 와, 여기 와 있는 밥안 먹고. 밥안 먹는데? 다 먹어. 아, 야, 밥도 안 먹고 어디를 돌아다니냐? 싸돌아다녀. 야, 비 오고서 말이야. 비 그치니까 말이야. 어? 천천히 먹어. 둥글레인데? 둥글레 순인데, 요거는 나물로 먹어야겠는데? 신선생, 일로 와봐요.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. 요런 거. 이게 다 둥글레 순이에요. 예. 이게 아주 좋은 거라니까, 이 둥글레 순이. 예. 이런 게다 길이에요. 이런 거는 다 났잖아요, 지금. 예. 전부 다. 예. 이게 길이야, 요게. 요 큼직한 거. 그냥 뿌리니까 되던가요? 그래도 첫 시도를 해봤죠. 자연 농법을. 많이 안 나도. 그래도. 그냥 다음에 뿌릴 그 씨앗은 나올 것 같네. 저쪽하고 이쪽하고 하면은 그래도 가봐야 돼. 생각보다 또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잠시 거문 있겠습니다. 신선생 어디 가요? 쓰레기 버리고 고무상에 뭐 고무도 갖다. 뭔 쓰레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했어? 저거 무거운 거 짐 그거 하는 거 저거 왜 버려? 아, 저것도 별로 이렇게 있잖아. 사용하도 안 하니까. 현금으로 다 바꾸려고. 그렇게까지 현금으로 다 바꿔야 돼? 비싼 경영체제잖아요, 지금. 이 사람이 말이야, 나중에 필요할 때는 저거 또 몇만 원 주고 사야 돼. 필요 없어요, 우리야. 벌써 6개월 이상 안 쓰는 거는 안 쓴단 말이래. 아니, 요번에 그, 저기 쌀 그거 할 때, 우리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필요 없어? 우리 차를 바로 올라가고 말았지. 아, 이 사람이 말이라. 갔다 올게.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과일 사와요. 아, 쓰레기가 끝이 안 나는구나. 오늘은 가서 숙을 좀 해가지고 발효차 만드는 것 좀 하고. 그리고 오늘 이제 중간에 영상, 실시간 영상 올리는데 그 주변 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.
봄이 오니까 시골에는 이제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계속 부지런하게 이제 지금부터 일할 때죠. 씨 뿌리고 시간이니까. 신선생은 말이야, 콩아. 내가 좀 필요한 건 무거운 거 그거 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다 어서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고물상에다 팔아먹겠다고 갔다. 아이고, 이제 뭐, 어쩌겠노. 포기해야지, 나도. 숙이나 마무리 얼른 하고. 더 이상 집착한들 뭐 하겠습니까? 아이고, 콩아, 아이고. 시원하게 좋지?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. 그래가지고. 곰을 팔아가지고 아직 왔습니다. 얼마 벌었어요? 8,000원. 그 4만원짜리 그걸 갖고 가가지고 8,000원 먹으라고 왔어? 예. 그 8,000원 뭐 할 거예요? 뭐, 잘 놔뒀다가 또 유용하게 써야지. 과일 사든지 뭐. 예. 저기가 피자던데, 예. 보이죠? 예. 저 되게 그 작년에 많이 올렸는데 그냥 내가 안 예. 따고 말았거든. 예. 요번에는 피자두를 말이라. 예. 많이 따가지고 우리가 그걸 갈아서 먹으면 될 것 같아. 이제 예. 생각해 보니까 피자도 하고 예. 그 다음에 블루베리하고 예. 그 다음에 오디하고 예. 산딸기하고 예. 그것만 먹고 살아요. 예. 네. 오늘 좀 쉬었다가 예. 응. 갑시다. 고물상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줬는데요. 이거 있지 않습니까? 뜯어갈 사람 있지 않습니까? 한 30분 후에 온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뭐 하루 일당 있잖아요. 저 철근 있잖아요. 그거 보고 있잖아요. 이거 해체도 있잖아요. 해갖고 가겠대요? 예. 일단 그 사람 와서 한번 보고 있잖아요.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? 모르지. 그럼 철근까지 다 갖고 가겠대? 그렇죠. 자기들 수고비인데 우리 돈 안 주잖아요. 예. 그렇게 해체해가지고 해체비는 자기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뭐 그거. 네. 신선생 지금 비가 그치고 날이 좀 밝아지면은 요 뒤에 두 개의 건물을 다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? 예. 왜? 이제 뭐 좀 미관상 있잖아요. 왼쪽 원두막은 그냥 놔두면 어떨까? 다 두 개 다 철거하자고? 그거 해체하고 싶으네. 예, 해체해야지 어차피 뭐 결정 났는데 뭐 해체하게.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말이야. 네. 지어놓은 건데 신선생은 말이야 철근값으로 해체해갖고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지금? 예. 지금 하세요 지금요. 누가 신선생 좀 어찌해라. 누구한테 그런 말 했냐고 누구한테. 아 이제 그 철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. 어. 이제 무료로 철거해 주시오. 철거는. 그런데 뭐 고철 값은 있잖아요. 어차피 자기들 뭐 사람 하루 쓰면 뭐 한 15만원 20만원 달락하잖아요. 그 주니 힘들겠잖아요. 이거 좀 해체해가지고 철거해가지고요. 뭐 서로 이득이지 않겠나 싶어요. 그분이 오신대. 예, 온대. 직접? 예, 직접. 왜 그랬노? 선이 참으셔요. 뭐 철근 있잖아요. 이거 한 봐야지. 자기들도 뭐 의미 안 나오면 한 차 안 되면 1톤에 안 하지 싶어요 이렇게. 1톤 나와. 예. 양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
돈 많을 거야, 저 사람들. 하겠네. 세금만 이렇게. 출근하고, 예. 이거 우회하고. 예. 그다음 일단 한번 보고, 이렇게. 모르지, 그 사람들. 할지 안 할지도 뭐. 결정. 일 없으면 오겠고. 예. 맞지? 그리고 보자. 이렇게 냉장고도 내일 한번 보러 이렇게 온다고. 누가? 그 한번 이야기 했거든요. 누구한테? 거기 그 고물상에 있잖아요. 하는데 거기 이렇게 그것도 요즘 잘 산락한 사람이고 그 뭐 이렇게 전자 있잖아요. 하는 쪽에 하는데 한번 보고 뭐 내일 뭐 가격 맞으면 우리도 적당할 때 있잖아요. 살만 그렇게 하시고 과일은 이제 저쪽으로 있잖아요. 천년 동굴로 있잖아요. 아니 살림살이를 싹을 없애는구나. 이제 정리해야지. 아 이때가 기회라 하는 거.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될 때. 머리 아프다. 가자. 아 내가 막 내가 막 힘이 쭉 빠지면서 막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다. 예? 혼자 좋아가지고 말이야. 오디나무가 또 번창하겠네 그쪽으로. 맞아요.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지. 깨끗한 상태. 들어요. 선생님, 이거,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갔다 왔는데, 이거 들고 가야 돼요. 들고 가. 알았어. 강아지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? 아니요, 뭐 저 위에 이렇게 흙탕물이 좀 내려와서 계곡에 확인한다고. 근데 그 왜 흙탕물이 나오는 건데? 저 위에 쪽에는 어떻게 없더라고요. 뭐 특별하게. 그래요? 저쪽 방향이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데요.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있잖아요. 예. 같은데 이쪽에는 뭐 물 서는 쪽 방향은 깨끗하더라고 거기는. 아, 그랬어요? 예. 콩이 데리고 같이 갔다 왔나? 아닌데, 얘는 알았어. 얘는 놀다 왔네. 콩이는 신선생 어디만 가면 바로 옆에 붙던데, 왜 그러지, 쟤는? 모르지. 언제 사귀었어요, 둘이? 얘는 알아서 놀잖아요. 내가 막 해도. 근데 뭐 하시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아, 이제 뭐 씻어야죠.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요. 너 불 떼놨어요? 예. 얼른. 콩이도 밥도 먹였고 다 했으니까 예. 얼른 들어가요. 예. 씻어요. 예. 콩아 가시네. 콩아. 에휴.